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생활신학의 송창호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시와 영감의 이해라는 총 주제로 계시와 영감에 대한 부분들을 재종 목사님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시와 영감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하고, 또 영감이란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주신 계시를 이렇게 기록하는, 특별히 성경으로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기록하는 데 작용하신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을 우리가 영감이다 이렇게 이해했고 또 그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그 영감받은 선지자들이 도대체 어떤 기여를 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우리 역시 재혜정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또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기 이전에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지자가 그러면 어떤 기여를 했는지, 계시와 영감이라고 하는 전체 프로세스 속에서 선지자의 기여도를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한 인간의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적게 하신 무엇인지 뭐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성경을 또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미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다양한 부분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중에는 직접 하나님과 소통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남기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라든지 엘리사 같은 경우, 뭐 드보라, 뭐 미리암 이런 사람들 선지자 역할을 했지만은 남기진 않았습니다. 글로, 그죠?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을 통해서 또 성경을 남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 계시의 형태가 아닌, 그죠? 근데 이제 그 세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경험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지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들 있는데 계시의 원천은 하나님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현현, 예언, 언어, 역사, 경험, 지혜, 또 기여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인간의 기여도의 차이, 하나님이 얼마나 개입하시느냐 이런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은 모든 계시의 원천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계시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인간은 기여하고 또 기여의 결과물이 성경이 되었을까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합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든지, 어떤 데는 말씀하셨다든지, 어떤 데는 경험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다든지, 어떤 데는 그 어떤 역사적 형태로 뭔가를 주셨다든지, 그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자신의 글로 옮겼죠. 그 결과물이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임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그죠? 그 역할이 뭡니까? 다양한 형식의 어떤 계시를 통해서 소스를 제공한 것이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할은 인간 정신, 인간의 내면에서 기록하는 과정에 선지자들에게 영향을 주셨죠. 하나님의 역할은 분명한데 그렇다면은 인간의 역할은, 그리고 인간의 기여는 무엇일까 하는,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제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이 무엇인가 하여튼 거기에 기여를 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역할과 기여는 무엇인가, 아마 그런 것 그렇죠. 같습니다. 마치 글자를 모르는 할머니가, 그죠?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싶으면 자기 손자 불러가지고 야, 그 뭐뭐뭐에 대한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하면은 하지만 그걸 받는 사람은 그 손자의 편지를 받는 게 아니라
아 이걸 자기 그 할머니의 편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당연하죠. 네. 빚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뭔가 그 손자는 어쨌든 뭐 만약 손자가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글씨로 썼을 것이고 대학생이면 대학생 글씨로 썼을 것인데 그런 그 기여들 그렇죠. 그런 기여들이 도대체 어떤 게 있는가? 그거 상당히 네. 궁금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적 경험은 다양합니다. 그렇죠. 계시 형태도 다양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인간적인 그 요소를 배제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 헬라를 처음 배울 때 많이 접하는 초급 헬라 텍스트가 뭡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의 그 모든 면들을 그대로 그지에서 찾을 수가 있죠. 요한은 그렇게 많은 학문을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깊이가 있고 내용도 깊이 있는 내용이지만은 헬라는 정말 단순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형태예요. 근데 이제 고급 헬라를 할 때, 중급, 고급 할 때는 다 히브리스 같은 거. 뭐, 사실 상당히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쓴 형식, 글쓴 패턴 자체가 보통 사람이 쓰기가 쉽지가 않은 아주 학문이 높은, 그죠? 그런 사람이. 신학적 깊이와 상관없이,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의 심오함에 상관없이, 문장만 봐도, 예, 네. 문장이나 문체에 그렇죠. 그의 어떤 경험이나 헬라어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거기에 많이 녹아져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기여가 분명히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네. 요소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 소스는 하나님이지만은, 계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만은, 기록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게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들이 좀 있는지 네. 한번 좀 말씀을 주시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언어라고 하는 양식입니다. 아, 좀 언어. 전에 저희들이 나눴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제 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는 내용이 이제 지금 고린도후서를 읽고 있는데요. 우연히 읽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뭐 3인칭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의 경험입니다. 14년 전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어떤 보좌에서의 경험,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언어들, 소통되고 있는 언어들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그래요. 자기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천상의 언어를 아마 그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가지고 인간에게 오셨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소통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이랬을 거예요. 인간이 정말 제한적인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죠? 이런 제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당신의 기별을 전달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그 연약한 인간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 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할 길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그가 얼마나 학문이 탁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조차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 천상의 언어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히브리어를 통해서 소통하게 하셨고,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이 바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그 당시 그 만국 공통어였던 세계적 언어였던 헬라를 통해서 소통하셨죠. 그런 언어적 양식이 이제 인간이 귀한 첫 번째 부분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책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을 어떻게 쓸 것인지 하나님이 목차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거 좋은 또 발견입니다. 네. 그렇죠? 목차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바치는 그 변증서 같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아주 논리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복음서라고 하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런 서론 같은 거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처음부터 막 기적을 베풀고 막 이런 그냥 바로 곧바로 뭔가를 하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죠? 베드로의 성격을 그대로 나타내죠. 예,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 그렇죠. 항상 바쁘셔. 네. 예. 책을 구성하는 일은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저자에게 맡기셨죠. 다시 말해서 필자에게 선지자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을 뿐이죠. 어떻게 기록할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바로 선지자들이 결정할 부분이었습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문학적 달란트들을 사용해서 기록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자신의 것을 바치기, 예수의 그 사건, 그 놀라운 그 복음을 정말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자신의 그 교육적 배경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논문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로마서를 읽으면 될 정도로 논리 정연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죠. 이런 책을 구성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뭐냐면 바로 선지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인간이 기여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는 첫 번째 부분과 약간 중첩될 수 있고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까? 네, 언어 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 인간의 언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뭔가를 주셨습니다. 소통이 첫 번째 소통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또 다른 소통이 일어났습니다. 1과 2, 여기 말하는 1과 2는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달라요. 제가 신적 현현을 경험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기록하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경험한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뭔가 좀 다른, 뭔가 그걸 표현했지만은 그죠? 똑같을 수는 없죠. 이런 비언어 혹은 언어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비언어가 많습니다. 묵시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언어로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묘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뭘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영화라든지 네. 드라마 같은 걸 하나 보고 네. 내가 글로 한번 써봐라 내용을 그렇죠. 뭐 이런 거라고 그렇죠. 아주 흡사하게 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죠? 다시 말해서 신적 현현과 말이 중요한 어떤 1과 2의 대조라고 할 수 있겠죠. 현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로 표현해야 돼요. 1과 2는 다르죠. 하나님은 현현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선지자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난 그 현현의 경험을 표현할까? 그걸 서술하는 것이죠. 고민이 많이 됐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 고민의 과정 속에 이제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죠. 그게 영감이죠. 맞습니다. 뭐 이런 데오크리스토스가 그다음에 예. 페로메노이 예. 예. 결국 움직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셨던 책의 구성이라든지 이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감이 함께 하셨다. 뭐 우리가 그렇게 맞습니다. 믿죠. 예. 네. 그게 이제 선자를 뭐 툭 던져버리고 너 마음대로 해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심지어는 인간적 연약성까지도 그렇죠. 말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쓰지는 뭐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어떤 경우는 필요하다면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모르지만 썼어요. 8장 같은 경우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설명을 다시 해줬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상과 꿈으로 또 계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과 꿈으로 봤을 경우 사실 신적 현현과도 비슷한 상당히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분명히 이 설명이라고는 언어적 묘사가 필요하죠. 네. 결국은 단어 선정까지 누가 하는 겁니까? 선지자가 하는 거죠. 기록하면서 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단어를 할 것인가? 무슨 언어를 가지고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요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아주 보편적 그 로고스 개념을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차용이 있습니다. 차용 경우가 있습니다. 역사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지혜의 형태에서도 선지자는
어떤 진리를 기록할 것인지를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경우에 보면은 그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해서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입을 움직여서 말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입을 움직여가지고 뭐 입술을 움직여가지고 혀를 움직여가지고 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문장은 누가 표현할까요? 스피치는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하고 아론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내용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언어적 부분이죠. 언어 구사. 그러니까 네. 하나님께서 말을 자꾸 잘 못한다고 하니까 아론, 말 잘하는 그렇죠. 아론을 지금 뭐 그냥 하나님께 직접 하셨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자동적으로 모세한테 그냥 모세 말을 입술을 그쵸, 통해서 입술을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아론을 이렇게 하신 거 보면 그렇죠. 그 사이에 뭔가 좀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인간적인 기여가. 그 인간적 기여에 대한 중요한 예정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아론이라고 하는 채널을 또 쓰시고 그 입술을 움직여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내용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더라도 말은 누가 한다고 그랬거든요. 의사소통은 선지자가 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이라고는 필자가 없이 직접 성경을 기록할 수는 없으셨을까요? 물론 가능했죠. 당연하죠. 물론 가능했죠. 모든 것이 가능. 근데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더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뭐 똑같은 문체로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주시고 글을 그냥 쓰게 하셨더라면은 문체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죠? 완벽한 문장, 완벽한 문체. 근데 불완전한 인간이 완벽한 이 앞에서 과연 얼마나 감흥을 경험할까? 오히려 인간 연약함 속에서 예를 들어서 회개의 시편이라든지 아가서라든지 인간적 사랑을 경험하고 인간적 연약함을 경험하고 타락과 정말 그 죄의 경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비를 갈구하고 그 고뇌 속에서 경험했던 그 정말 선지자들의 경험 거기에서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소통 가능했겠지만 더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그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거룩한 진리에 대해서 추상적인 기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기별을 발견하게 되죠. 연약한 인간이 경험하는 언어, 인간이 경험한 연약함, 인간이 지금 겪는 고뇌의 언어, 고민의 언어, 그 언어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 기여는 문학 양식과 소스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양식의 그 문학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때는 시가 있고, 어떤 때는 법률이 있고, 어떤 때는 역사가 있고, 어떤 때는 뭐 계약서 이런 게 있고, 어떤 때는 조서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때는 비유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 같은 경우는 두 돌판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양식 자체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대 근동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양식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또 보면은 그 왕의 조서들이 이제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요. 그 조서들도 고대 근동에서 왕들이 했던 그 조서의 양식을 그대로 성경에서 차용해서 그냥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문화 양식을 사용하도록 그죠?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화, 예증 같은 경우, 비유 같은 경우 예수님은 1세기 당시에 그 유대인 랍비들이 사용하던 그 티칭 메서드를 그 가르치는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셨죠. 다른 사람들도 그 당시 문헌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대로 사람들이 그 비유로 설명을 하고 진리를 설명한 것들을 보게 되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고스 개념을 도입해서 자기의 그 서신서에 자기의 그 복음서에다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섯 번째는 편집입니다. 편집. 네. 네. 편집에는 다시 쓰는 경우입니다. 재진술을 하게 하는 것이죠.
간략하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 버전이 보면은 출애굽기 버전이 있고 레위기 참 신명기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를 쓸 때는 좀 간략하게 단순화시켜 쓰기도 하고 버전이 조금 달라요. 서로 인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인용할 때 조금 자기 문장으로 자기 표현으로 줄여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5장에 보면은 증거해서나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룩에게 다시 적게 했습니다. 다시 태워버리고 요약임이 태워버리니까 이전 것을 다시 적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편집의 자유를 선지자에게 허용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뭐 단도직입적인 한 가지 질문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죠. 질문에. 그렇죠. 여기 저도 들으면서 네.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는데 받아쓰기 일을 하신 것인가? 맞습니다. 아니 선지자들에게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동영상 같은 거 쫙 보여주시고 네가 알아서 잘 잘 하여튼 제주껏 잘 기록해봐라. 그렇죠. 이렇게 하신 것인가? 아니면 두 개가 어떻게 잘 조화를 또 시킬 수 있을까? 네. 이쪽을 하면 권위는 훨씬 높아지는데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쪽을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가 왠지 좀 감소되는 듯한 그렇죠. 또, 예. 뭐 단독지기적인 질문은 선지자의 사상이냐 혹은 단어들이냐 그죠? 단어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뭐랄까 이론 축자 영감 쪽입니다. 축자 영감 하나님입니다. 그죠? 네, 받아쓰기. 하나님은 단어 하나까지 불러 주셨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도하셨다. 축자적 그 영감 이해죠. 여기서 이제 선지자의 그 기여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근데 성경의 현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실제로 살펴보면은 이것과 맞지를 않습니다. 성경적 모델을 보면은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하는 문학적 과정에 책임을 진 것을 보게 됩니다. 편집, 뭐 온갖 기여들 하잖아요. 자기 언어로 기록하고 또 자기 시대적 언어를 기록하고 자기가 현재 경험하는 언어를 경험적 언어를 쓰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학문을 반영하고 배경을 반영하고 이런 걸 보게 되죠. 축자 영감 모델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너무 강조하면서 나온 근본주의적 입장이죠. 성경의 현상과는 일치하지 않는 상당히 극단적인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극단은 사상영감입니다. 사상영감적 경향. 또 다른 사실 극단은 아니지만 뭐 만남의 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우리 재림교회도 우리가 뭐 축자 영감은 좀 그렇지만 사상 영감이라고 일반적으로 또 이렇게 사상 우리는 사상 영감을 믿어 뭐 이렇게 또 인식되어 있지 않나요? 전통적으로 그런 이제 용어들을 사용했죠. 사실은 이제 재림교회에서 그런 구체적인 표현 비슷한 표현들이 또 이제 뭐 여러 문서들에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데 사상 영감적 경향이 사실은 이제 뭐 축자 영감보다는 성경의 그거는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의 역할이 최대화되고 하나님의 역할이 최소화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좀 많이 이쪽으로 당연하죠. 이렇게 있어서 네. 이게 뭐 성경도 뭐 이게 다 하나님의 그리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포함된 것이다. 또 뭐 그렇죠. 이제 그 개념이 사실 이제 사상 영감설에 상당히 많은 기초를 두고 있는. 그렇죠. 이제 만남의 계시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성경을 주석하고 하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상이라고 하는 전반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 속에 어떤 사상 이면에 본문이 이면에 뭘 그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계실까 오히려 이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실 또 알레고리적 해석도 그렇죠 있을 네. 수 있고 네. 예 그거 뭐 상당히 또 굉장히 깊은 주제입니다 그렇죠 예 네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그렇습니까? 다음 시간에 또 다룰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 또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쯤 와서는 이제 계시와 영감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더 구분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표를 보이는데요. 계시와 영감의 결과물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출연하게 하셨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 선지자 성경이라고 하는 구도 속에서 계시와 영감을 또 다시 한번 보면은 계시는 다양한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삶에 계시를 주셨죠. 뭐 다양한 형태가 있죠. 근데 그 선지자는 성경이라고 하는 수평적인 뭔가 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거기서는 그죠? 거기에서 영감이라는 것을 주셨는데요. 계시 형태는 다양했습니다. 한 여섯 가지로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영감의 형태는 영감의 결과물은 결국은 언어적 형태입니다. 계시 형태는 비언어적인 것과 언어적인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감은 언어적 형태로 결시를 맺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영감이 사람의 말로 표현된 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계시와 영감의 결과물로서 신적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죠. 우리가 사사로이 풀 수 있는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권위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많이 접해보지 않은 부분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다양함들이 성경에 많이 녹아 있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양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잘 반영되도록 하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네. 또 그 은혜 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느껴지는 네. 예, 그런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그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죠. 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네. 결국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셨지만은 더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 인간의 그 기여를 허락하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기여를 허락하셨는데요. 이 뭐 간단하게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언어 양식, 체계 구성, 말, 문학 양식, 편집 등과 같은 이런 부분에서 인간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상이냐 말이냐 둘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보다는 좀 더 성경의 현상과 부합되는 어떤 모델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사람의 글로 기록되었지만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어떤 이 주제의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이 선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많은 선지자들의 기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적 활동, 인간적 제한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를 있는 그대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또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기여가 이렇게 잘 조합해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더 완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정말 또 궁금한 내용입니다. 이런 어떤 선지자들의 기여 혹은 영감이 어떤 형태로 그러면 선지자들에게 임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